처음에 제가 저번에 미역국 해달라고 했잖아요. 미역국 그렇게 먹고 싶어? 네, 너무 좋아요. 그래? 네. 내가 맛있게 끓여주지. 그럼 뭐부터 해요? 미역 불려야지, 미역 불려야지. 아니, 그냥 할게. 왜요? 이거는 내가 얘 성격을 아는데 우린 불리면 안 돼. 성격이 다 달라요? 몇 성격이 다 틀려. 묵은 거 있고 핵 거 있고 또 뭐야 전기에다 말린 거 있고. 이거는 노지에서 말린 거야. 노지가 뭐예요? 햇볕에. 할머니가 말리신 거예요? 바닷가에서 말려야지. 내가 어떻게 말려? 미역을 사다가 말릴 순 있잖아. 안 돼요. 안 돼요? 거기서 막 바람 부는 데서 말려야 미역은 맛있지. 다이도 이런 거는 집에서는 맛이 없더라. 그럼 집밥이 아니네요? 어떤 게? 내가 만들어진 거 샀어? 명품 갖고 구겨오나? 이거는 내가 썰을게. 왜? 내가 안 치고서 멱 닦을게 내가. 근데 미역국 고기는 뭘로 해요? 미역국 등심이라면 맛있는데 고기값이 너무 올랐다고 우리 집 아저씨가 사태 사왔어. 사태는 어디? 아롱사태. 어? 나 매운 사태찜 사 먹어본 적 있는데? 맛있어. 이게 그거예요? 어, 그 부위야. 원래 등심으로 하면 맛있다고요? 등심으로 하면 이 기름도 적당히 들어가고 이런 건 기름이 없는 부위라 푹 끓여야 돼, 한참. 이렇게 넣고 이제 여기다 간장 조금 생기름도 조금 남기고 후추 조금 넣고 여기는 식용유 같은 거 그런 거는 여기 국이라 안 넣어도 돼. 그런 거 넣으면 느끼해서 안 돼. 담백하게. 우리 참기름이 이게 보통 참기름이 아니야. 냄새에 요새 젊은 애들 마냥 죽여줘. 근데 진짜 냄새 너무 좋아. 우리 참기름 먹다 다른 집 참기름 못 먹어. 솔직히. 여기 이제 자작자작 끓으면 육수 부어가지고 여기에 한창 끓어야 면 다시마 육수요? 다시마 육수 맹물 조금 타야지. 근데 이 불고기 하는데도 다시마 우리 국물 조금씩 넣잖아. 다시마가 이게 엄청 진짜 얘 요리하는데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새 신세대들 요리하는 거 보면 굴소스 안 넣으면 요리가 안 돼. 우리는 다시마가 안 들어가면 요리가 안 돼. 굴소스 같은 존재구나. 굴소스 맛있긴 하죠. 뭐? 에? 굴소스 같은 존재? 내가 굴소스 우리 집 며느리들 찬장에 가서 내가 다른 건 안 했어도 굴소스 갖다 내가 다 버렸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한 게 아니라 그게 뭔지를 알고 그러게 버렸어요? 그렇게 내가 싸가지 없이 부대방이로 하나? 어? 그럼 어떻게 버리셨어요? 이런 걸 이렇게 주부가 봐서 사다가 식구들 먹이면 나는 그런 거 별로다 싫다 그랬어. 이거 지금 나는 거 지금은 안 먹는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 써서 해야 되는데 쉽게만 요리하려니까 그 소소 요리를 많이 쓰는 거야. 나도 이 저놈 굴소식인가 뭔가 하고 우리 식구 수업 때 먹는데 며느리 거 버린다고 했잖아. 내가 하나 갖고 와서 조금 넣어봤어. 엄청 맛있어 잡지가. 엄청 맛있죠? 응. 진짜 맛있어. 뭐야? 뭐야 조금 전까지 아니 혓바닥이 떼갖고 맛있는 거 있잖아. 그러니 애들이 안 먹어? 어디다 넣었다고요? 근데 저번에 잡채 할 땐 안 드셨어요. 아, 그건 우리 거로 하니까. 나 우리 해먹는 식은 그건데. 다시마는 얼마나 넣어요? 이거 한 5컵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퍽퍽 끓이면 조금 졸여야 되니까 넉넉히 부어서 이제 끓이는 물은 거야. 얼마나 넣어요? 물? 물은 육수에 반.
그럼 이제 이거는 안 담갔다 안 담갔다 그랬지. 응? 그렇게 내가 이제 펴놓은 식을 봐봐. 아, 내 이유가 있나? 이렇게 소금기를 빼려면 이거를 박박 이렇게 손으로 조물조물 해 이렇게. 응? 약간 안 풀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안 풀리면 씻기는 해야 되잖아. 씻어야지. 내가 지금 풀리고 있어? 씻고 있지. 이 간국을 빼야지. 하면 지금 약간 씻는 척하면서 풀리신 거 아니에요? 아, 씻어야지. 간국이 빠지지. 지금 네 번 씻었는데. 아, 진짜. 봐, 금방 닦고 이렇게 다 불었는데 이걸 왜 담가? 담그면 묵히던 거지. 안 끓었는데요? 권새우? 근데 원래 미역도 처음에 같이 볶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왜 할머니는 그렇게 안 하세요? 이게 더 맛있나? 뭐가 달라요? 이게 꼬들꼬들해. 꼬들꼬들해요? 지금 미역은 언제 넣는 거예요?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네, 이렇게 끓이면 미역은 넣고 싶은 만큼 넣으면 돼요? 응. 내가 좋아하면 건더기 물 조금 넣고 많이 넣고 내가 요 정도 되면 이게 국반, 물반 딱 좋지. 국반, 물반이요? 같은 아니, 말 아니에요? 건더기 반, 물반. 아, 실수를 내가 못하게 만드네. 이거 푹 끓이면 끝이에요? 응, 푹 끓여서 이제 이거 2차 간하면 딱 맛있어. 간단하다. 응? 간단해요. 모든 게 하면 간단해요. 빨리 하면. 오. 지금 사파랐지? 근데 이게 조금 더 끓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 지금 새우가 좀 들어가서 미스코리아 진이야. 색깔이 맞춰주잖아. 여기다 청양고추 넣을 수도 없는 거잖아. 미스코리아 진. 그래서 이런 음식을 하다 보면 중요한 건 색깔도 좀 맞춰야 되고 그런 거를 잘 하면 100%. 아, 속지가 짜다 볼까봐 일단 다 벗으면 좋겠는데. 참기름 남은 거 할까? 다 들어. 어우, 다시 냄새가 좋아졌어. 뽀얀 물이 조금 나왔지? 응. 먹어봐. 한 숟갈 더 넣으면 안 될까? 어우, 간장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돼요. 근데 머리를 왜 흔들어? 어우. 간장 절대 넣으면 안 돼. 딱 맞아? 네, 딱 맞아요. 싱겁다, 그럼. 아니야, 진짜. 짜요. 안 짜. 완전 고소. 참기름 때문에 새우 맛있다 할머니. 맛있지? 그렇게 끓여도 돼요. 역시 고기는 오라요. 근데 미역국은 밥 말아 먹어야 돼. 내가 원하는 이 미역국 맛이야.
왜 이렇게 미역국을 좋아할까요? 네가 맛을 아냐 그래. 네가 미역국 맛을 아냐. 다 먹었어요. 잘했어. 오, 잘 먹어서 복 받을게요. 이거 봐요, 설거지 했어요.